은행에서 네네. 정말 많이 울었어요. 아, 은행에서.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도 너무 놀라고. 아, 그 빛이 있는 걸 보는 순간. 돈이 없는 것까지는 이해하는데. 어느 정도 예상도 살짝 했었고, 예. 근데 이제 빚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했는데. 못했었거든요. 근데 정말 많이 놀래서 눈물이 났던 것 같고, 그리고 그날 울면서 다 털기로 작정을 했어요. 그러니까 10년이라는 시간은 털고, 어찌됐건 가족이니까. 네네. 네, 남이 그렇죠. 그랬더라면 정말 화가 많이 났겠죠. 근데 어찌됐건 제가 맡긴 일이고, 어찌됐건 제 가족이고, 물론 정말 많이 속이 상했어요. 정말 화도 났고. 그렇죠. 네, 그 아주 아주 힘, 이 복잡한 감정이었던 것 그랬을 것 같아요. 같아요. 그런데 지금 막그 제가 만약에 그냥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으면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겠죠. 그러겠죠. 그래도 빚은 갚을 수 있는 일을 네. 하면 진짜 이제 시작이신 저는 다시 리셋된 거예요. 거네요. 그러니까 아하. 차라리 저는 그 상황에 대해서 사람인지라 마음이 안 좋고 아하. 억울하기도 하고 10년이라는 세월이 조금은 억울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래요. 하지만 돈을 맡기면서 저는 이미 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맡겼기 때문에 막그 잃은 것에 대한 생각을 하기보다 지금부터 이제 다시 열심히 하면 저될 맞습니다. 수 있을 거라고 아, 생각을 해요. 그럼요. 저는 사실 뭐 작년에 실 통해서 어느 정도 저도 약간의 그 위안을 받는 부분이 좀 있어요. 저도 그 영화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날렸거든요. 장윤 씨도 날렸다고 그러니까 좀 기분이 괜찮아요. 아니 정말 가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. 어, 너 그렇게 돈돈돈 하더니 쌤통이다. 분명히 계실 거예요. 예, 쌤통입니다. 예. 그냥 그렇게라도 저 미워하셨던 감정이나 오해 같은 거 털어주셨으면 아, 좋겠어요. 그럼요. 사실 그 어릴 때부터 그 친한 친구들조차 몰랐을 만큼 좀 자기 감정을 잘안 드러내신다고. 저는 노래할 때만 웃는 것 같아요. 저희 사장님이 그러세요. 저한테 너 피는 흐르니? 그러세요. 그러니까 저희 사장님한테 저도 이번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한 번도 사장님한테 사장님 감사합니다 소리를 안 했대요. 저도 몰랐어요. 제가 그랬다는 걸. 근데 이번에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나니까 아, 네가 네 혼자 모든 걸다 짊어지고 있다 보니 아하. 그렇게 감정이 굳어졌었나 보다. 자기도 네가 못된 애라고 오해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미안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무대에서만 웃고 무대에서만 울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는 제 주변에 저한테 고민 상담하는 친구가 정말 많아요. 그런 친구들 이야기를 제가 그 자리에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들어도 집에 오면 그 생각을 잊게 되더라고요. 저도 그런데 그 친구들한테 고민을 얘기한 그 친구들한테 제 이야기를 했을 때그 친구들이 같이 그만큼 고민을 할수 없어요. 자기 아니면 자기 마음 아는 사람 없어요. 나눌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제 이야기를 전혀 안 해요. 그럼 너무 힘들지 않아요? 그래서 요즘에 여기가 이렇게 아프더라고요. 정말 가슴이 아프다는 얘기가 뭔지 알것 같아요. 정말 속상하니까 가슴이 아프다라는 얘기가 뭔지를 알겠는 거예요. 그래서 아 혼자 야 이러다 내가 병이 걸리겠지 싶을 만큼 아파요 정말. 맞아요, 맞아요. 근데 방법을 모르겠어요. 감정을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. 근데 이게 별다른 치료책이 안 돼도 털어놓고 누가 내 얘기를 들어주고 에이 별거 아니야 그래도 저는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왜 그렇죠. 이렇게 한반 정도 그 덜어내는 것 같은 느낌이 사람이 들 집에 때가 가서 내 있잖아요. 생각을 안 안 해줄지언정 해도 그냥 털어내는 것만으로도. 아니 그냥 오세요 뭐 어때요? 근데 왜안 이뻐 보여? 제가 또울때 되게 안 이쁘게 울고 코 벌름되면서 우는 애들 왜 있잖아요. 그래? 입 네모내지는 애들 있잖아요. 눈썹 다 떨어지고 막 그렇지. 추하게 우는 애들 있잖아요. 제가 약간 추하게 우는 추하게 스타일이어서. 우는구나. 이 눈썹이 저는 이 눈썹이 빨개져요, 울면. 저 방송 보시다가 저 우는 거본 적, 본일 없으실걸요? 네네. 저안 울어요. 그래서. 본 적이 없어요. 예. 그, 울때 소리 안 내시죠? 아, 네. 그죠? 네. 그 방법도 못 배웠던 것 같아요. 아, 예. 그래서 그러니까. 혼자 방에 들어가서
울고 하는데 새 수월 때 전 그렇게 서럽더라고요.